공금들이 분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화합이 가장 첫 번째고. 교육이 더 발전해서 복지가 잘 돼야 공정을 바로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. 어떤 나라가 됐으면 그래, 좋겠어요? 그래, 지금 어떤 나라가 됐으면 좋겠는지 여기 보고 말해줘. 알았지? 창피해? 윤석열, 대통령 취임을 우리는 환영한다! 새 대통령이 됐으니까 잘 되기를 바라고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게 해주는 게 제일 복귀, 좋습니다. 복귀가 잘 돼야 돼, 복귀. 우리나라 선진국가가 되려면 복귀가 잘 돼야 제일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. 교육이 더 발전해서 아이들이 더 편하게 공부할 수 있고 잘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국민들이 분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화합이 가장 첫 번째고, 그 다음에 질병에 대한 이런 부분이 빨리 완화되고 해소가 됐으면 그 바람이죠. 전 정부에서 이루지 못했던 공정을 바로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. 어떤 나라가 됐으면 그래, 좋겠어요? 지금 어떤 나라가 됐으면 좋겠는지 여기 보고 말해줘. 알았지? 창피해?